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작 극장 아홉 번째 작품은 바로 영화 자유결혼 되시겠다. 신부 예쁘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 박사. 아니 딸만 셋도 아버님 날 박사. 외교관 사유와 결혼한 막달 숙희. 숙희. 달콤한 허니문을 맞기. 재현이 선. 재현이 씨. 조금 더 젊었을 때네요. 무슨 날인데요? 숙희를 알기 전에 난 어떤 여자를 사랑했었어. 아이고. 네. 아이고. 굳이 저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다행히도 서로가 진짜 예쁘다. 끝까지 사랑은 못했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진 것뿐이야. 뭐야? 아,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꺼내기 힘든 과거사를 고백하는 남. 그러니까요. 마음에 끌렸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 왜? 당신은 정말 어린애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뭘 용서를 빌어요? 아니야. 나로서는 중대한 문제였어. 용서해 주겠지? 오늘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겨서는 안 돼. 네. 지난 과거는 남자에겐 훈장, 여자에겐 수치로 여겨졌던 그때 그 시절. 아뿔싸. 과거사 탈탈 털어낸 숙희를 보고 남편 돌연돌변해 버리는 게. 그건 지나간 얘기예요. 벌써 잊어버린 일인데. 제겐 당신뿐이에요. 아, 결국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야속한 임시. 한편 연구실로 아빠를 찾아온 아니요? 셋째 딸 명희. 나. 고 박사의 애제자이자 조수인 영수와 눈이 딱 마주치는데 분위기 심상치 않고. 올라서서 게다가 둘째 딸 문희도 막내 남동생의 가정교사와 데이트가 한창인 것이었다. 밤마다 돋는 달. 남자들은 도대체가 모두 에고이스트예요. 에고이스트. 남자는 여자의 순수성을 원하니까. 이기주의자. 아름다운 정확히 모른다. 고로일 단신인 준철을 탐탁지 않아하는 고 박사. 허나 사랑에 빠지고만 두 사람. 나는 문희씨를 사랑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전 행복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목격한 막내 동생이 있었으면. 막내 가정교사부터 고 박사 내외도 눈치를 챈 상태. 숙희 때만 해도 그러지. 현대 젊은이는 자유결혼을 시켜야 하느니 연애결혼을 해야 하느니 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가정교사 준철을 탐탁지 않아던 차야 막내 권식이 결정타를 날리는데. 키스하는 걸. 뭐? 키스? 키스? K-I-S-S. 아유, 꼭 막내 동생들이 저렇게. 상급생을 괴롭히는 상급생을 보고 싸움판에 뛰어든 막. 가정교사 준철은 광식을 말려보지만. 자, 그만둬. 저런 비급한 자식은 없애버려도 조그만애를 때린 자식은. 뭔애를? 광식아! 광식의 판단을 존중한 준철. 이로 인해 고박사내로 정격 소환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싸움 붙여도 좋단 말인가? 가정교사가 말했어. 네, 그렇습니다. 자네 누굴 놀리는 건가? 그것도 약한 어린이 때문입니다. 광식은 오늘 제 결단대로 싸웠고 저는 그 결단을 방해하지 않았다 뿐입니다. 예. 결국 준철은 쫓겨나고 그 상황이 못마땅한 둘째. 지금 그러면 내게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 좋을 대로 해라.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아, 둘째 딸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가출해버린 것이었다. 저의 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분간 찾지 말아주세요. 부대 안녕히 계세요. 문이 올린. 세 딸 중 유일하게 문제를 안 일으킨 셋째 딸. 그래.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성인이 된 이상 연애와 결혼 같은 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식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그 자유의사 때문에 네 큰언니를 저 모양으로 맹길었어. 결국 셋째는 부모의 뜻대로 맞선을 보게 되지만. 감사합니다. 영수의 방문으로 큐피티의 화살은 이미 그의 가슴팍에 잘못 꽂혀버린 것이었다. 의미가 없어요. 무슨 용건으로 오셨죠? 놀러 왔어요. 여긴 노는 데가 아닙니다. 애정 공세를 펼치는 명희를 애써 모른 척하는 영수. 이런 수법은 이미 낡았습니다. 난데없는 뺨살에 정신이 전쟁. 이하 명희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 왜 날 사랑한다고 말 못하세요? 깜짝 놀랐는데요. 보니까. 난 명희 씨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사랑하지 않으려고. 이 거만한 입술, 내가 미워하는 입술. 입술 타령에 결국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명희야, 문희가 약을 먹었어. 아,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사랑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둘째 딸. 고 박사의 최대 위기가 닥칠 무렵.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서 오게. 그 위기를 잠재울 한 남자 나타나니 그는 바로 첫째 딸을 소방마쳤던 사위 되시게 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왔어. 운명이 우리에게 내린 사랑의 시련이었어요. 아, 감사하고 이제부터 또다시 그런 해달픔 기다림을 당신한테 시키지 않으리다. 남편을 용서한 숙희. 결국 고 박사도 문희와 준철의 자유연애를 허락하기로 결심하는데 어떠실까요? 이 소식을 접한 어르신의 한마디. 그게 마땅해요. 모르겠다. 너희들 좋도록 해라. 오랜 방황 끝에 연애 결혼에 성공한 세 자매의 웨딩 스토리 자유결혼. 서로가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중매냐 연애냐 그것은 노 프라블럼. 달달한 5월 결혼하는 이 세상의 모든 커플들이여 자유결혼 보고 명심 또 명심하기.